이제 편지 될 것 같습니다. 친구야. 아니 정리하시는가 싶어가지고. 다 됐어요. 그게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효자동 이발사 이천동 씨. 예, 찍으려고? 오늘은 좀 괜찮았어요? 오늘 토요일 손이 많은 날이에요. 만 원짜리가 평소보다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하지. 기분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뭐 이거 뭐 맨 이런 너무가. 매일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말이 아니지. 안 그래요? 40여 년 전 가위를 처음 잡은 이래로 하루도 그 약속을 어겨본 일이 없습니다. 맞춰줘야 되고. 지금 찍자고 그러더라고. 사장님 댁이 여기예요? 응. 찍자고 그러더라고. 딴 데보다 좀 크네요, 보니까. 에이, 어두막살 집인데. 들어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게으름 부리지 않았기에 일궈낸 터전입니다. 자측 있는 우리 큰아들. 아, 예, 예. 39살, 여기 이제 지금 미국 가서 얻어 하는 놈, 저 우리 두 아들네요. 예. 여기 이제 우리 가족. 이게 초중 모시기 딸이라 오늘이 예. 초 이틀이나 뭐냐, 그게. 예. 내일 모레 보름달 되면 더 좋겠지. 그는 전남 완도에서 맨손으로 상경한 섬마을 청년이었습니다. 그 18살 때 이 보수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추석 때 오단물 사주고 뭐 예를 들어 설 때 오단물 사주고 그냥 밥이나 먹고 물을 이렇게 길러다가 물찌개 예. 물찌개를 저다가 예. 하루에 쓸 양 그 크게 땅고에다가 그냥 아침마다 10번이나 10대번이나 이렇게 다니면서 물을 계속 싣고 다녔어요? 그렇지. 물찌개도 쥐고 손님 머리 감기고 뭐 이런 그런 물을 되게 엄숙한 표정이 다른 신경 안 써 별로 네. 그 손님한테만 최대한 옳다고 네. 또 남들은 이렇게 한갑이 지나고 이러면 부부간에도 여행도 가고 이제 부인한테도 뭐 좋은 선물도 깜짝 선물식으로 뭐또 해주기도 하고 그런 나는 평생 우리 집사람한테 뭘 이렇게 선물한 적도 없어 진짜 예. 어디 같이 뭐 손잡고 여행 간 예. 적도 없고 예. 좋은 사람 만나서 그냥 좋게 그냥 그렇게 풀릴 걸 괜히 나 같은 사람 그 따라서 산다고 그게 좀 평생을 내가 그 짐이 된 것 같아. 그러면 앞으로 사모님이랑 고달픈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섬마을 청년. 외골수로 살아온 세월이 아내에게 고맙고도 미안합니다. 제2의 고향 서초는 그 마음 다 이해해 주겠죠? 엊그제 마지막 눈이 내리더니 오늘은 봄 기운이 따사롭습니다. 특별한 소식을 알리는 벽보라도 붙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통장을 나와볼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보고 계신가 봐요? 아니, 통장 공개 모집한다 그래가지고. 혹시 이 동네 사세요? 네. 통장에 나가시려고요? 아니 30세 이상이라 그래가지고 연령이 되네요. 아이고 젊은 사람 통장하면 좋죠. 서촌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청년. 어릴 적 살던 집이 빌라로 바뀌면서 옥탑방이 그의 새로운 아지트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제 작업실입니다. 그는 광고 회사와 신문사를 거친 글쟁입니다. 완전 이제 시골적인 분위기가 됐죠, 이런 모습들이. 서촌의 어제와 오늘을 기록하는 블로그를 운영할 만큼 동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죠.
옥탑방 전망대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이제 이게 저희 동네 자랑 인왕산입니다. 저게 서촌의 제일 꼭대기 사시네요. 그렇죠. 뭐 이제 꼭대기라고 하면 뭐 저쪽이 꼭대기가 될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조망이 이제 360도로 둘러와가지고 인왕산과 시내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지점이 이 옥탑방이죠. 도시에 살면서 자기 동네 자부심을 갖기란 쉽지 않은 일이죠. 언제 심으신 거예요? 감나무. 아니, 작년에 심었는데요. 이번 겨울이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새싹이 날까 말까 고민이네요. 딱 봐도 이렇게 좀 뻥 뚫리지 않나요? 응. 그의 바람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곳 서촌의 보금자리를 꾸미는 것입니다. 이웃에서 내놓은 장롱을 들고 가나 봅니다. 아니 가구를 왜? 아 가구 우리가 여기 기한이 돼가 이사 가요. 이사 가는데 우리 내가 짐이 별로 없고 애 방을 하나 만들어줄까 싶어서 집안요? 네. 집이 아이고 창피한데. 6년간 새들어 살았던 김정아 씨. 자기 돈 들여가며 집 수리를 해왔습니다. 이런 창문 같은 걸 제가 다 했다고. 아, 이 문 같은 것까지 싹 다. 여기가 그냥 마루 그냥 이게 마루로 다 돼 있었어요. 요렇게 창문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일로 드나들 수 있는 문 하나 있고 이게 푹 꺼져가지고 연탕 재래식 부엌인데 이걸 제가 입식으로 싹 했어요. 그래가지고 벽 있는 거 가운데 벽도 터가지고 방으로 꾸미면서 입식으로 하고. 아, 이 벽도 다 트신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그래도 집값은 좀 싸잖아요. 지금 이 동네 집값 안 싸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 동네 집값을 맞추질 못해서 저쪽에 언덕으로 가는 거예요. 높은 데로. 아, 더 높은 곳으로 가요? 예. 몇 년 전부터 서촌의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집값과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촌 일부 지역이 한옥 보존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 기대에 부풀었던 집주인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쳐 지나갈 땐 향수 어린 풍경이던 골목길. 그 속을 들여다보니 서로 다른 바람이 엇갈리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아침 7시. 효자동 이발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일터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 닫혀야지. 40여 년을 하루같이 서촌의 아침을 열어온 이천동 씨에겐 한 가지 꿈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낙향에서 나 시골로 간다니까. 완도요? 응. 언제쯤 가실 거예요? 70 안에는 가야지. 70 안에? 나는 그런 계획이야. 거기 가셔도 이발하실 거예요? 이제 나이 들어서 많이 찍었어. 이제 뭐 텃밭에다 제철에나 야채나 장 기르고 배나 하나 구해서 날씨 좋은 날 낚시질은 하고 그래 친구들 오면 면통도 해먹고.